오늘의 요리, 새우 겨자를 다시 살펴볼까요? 새우 겨자는 먼저 배추 속대는 곱게 채 썰고 새우살은 다져줍니다. 기호에 따라 송송 썬 부추와 다진 돼지고기를 사용해도 좋아요.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른 뒤 다진 대파, 다진 마늘을 볶아 향을 내줍니다. 여기에 다진 새우살을 넣어 볶은 뒤 소금, 후춧가루를 뿌려 간을 해주세요. 새우살이 익으면 채 썬 배추를 넣어 볶아줍니다. 그런 다음 녹말물을 넣어 걸쭉하게 농도를 맞춰주세요. 볶아낸 소는 접시에 펼쳐 한김 식혀줍니다. 찬물에 라이스페이퍼를 넣어 살짝 불려주세요. 불린 라이스페이퍼에 소를 얹은 뒤 직사각형으로 접어 돌돌 말아줍니다.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른 뒤 겨자를 얹어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주세요. 그릇에 구운 겨자와 양념장을 담아줍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잎 채소와 방울토마토를 곁들여주면 새우겨자 완성! 오늘의 요리, 새우겨자 만들기에 도전해보세요. 선생님, 이 겨자는 아침에 먹어도 맛있고 점심에 먹어도 맛있고 저녁에 먹어도 맛있잖아요. 네네네. 자, 일단 겨자를 새우겨자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네. 야, 안에 있는 소금 굉장히 촉촉하고 부드럽고요. 고소하고요. 네. 그게 우리가 녹말물을 사용해서 마지막에 부드럽게 마무리를 해줬잖아요. 네. 그래서 훨씬 부드럽게 느껴져요. 그리고 라이스페이퍼를 사용했잖아요. 네네. 만두는 약간 질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부드럽게 녹아요. 무엇보다 이 배추가 들어가서 고소한 맛이 나요. 맞아요. 달큰하기도 하고요. 제철 배추가 달잖아요. 오. 네. 자, 이번에는 네, 간식 거 먹어볼까요? 돼지고기랑 네, 부추가 들어간 네, 약간 못생기게 맛있다고 하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네, 터진 거 먹어볼게요. 돼지고기가 들어가서 돼지 그 육즙 있잖아요. 네네. 고소하고 그다음에 씹는 식감도 좋고 근데 약간 느끼한 맛이 있는 게 왜 그런 거예요? 왜냐면 광희 씨가 저보다 기름을 더 많이 둘렀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젓가락으로 뿍뿍 찌르면서 구웠잖아요. 네. 그래서 그 구멍으로 뭐가 들어갈게요? 아, 식용유가. 오, 식용유가 들어가서 조금 느끼하죠? 약간 느끼해요. 미끄러워지 바른 것 같아요. 맞아요, 그치? 지금 입에도. 그리고 부추가 돼지고기의 누린맛, 새우의 비린맛을 잡아주고요. 그리고 배추와 새우는 서로 달큼해요. 그래서 여자들이 좋아하는 겨자, 남자들이 네, 좋아하는 겨자 이렇게 두 가지가 완성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 라이스페이퍼를 이용해서 겨자를 만드니까 조금 더 이제 라이스페이퍼 얇고 쫀득하니까 맛이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속 맛이 확 느껴지죠. 맞아요. 네. 선생님 덕분에 이렇게 맛있게 겨자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배워봤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저도 잘 배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집에 가서 꼭 이거 겨자 엄마 아빠한테 만들어 드리려고. 아, 네, 좋죠. 선생님 일주일 동안 정말 감사드렸어요. 저도 너무 반갑고 즐거웠어요. 다음번에 꼭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광희가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오늘의 요리도 꼭 만들어보세요. 다음 주에는 맛깔난 손맛의 주인공 임종현 요리연구가의 알뜰한 요리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